몇 개는 어떻게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짜!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순대 곱창 볶음. 당면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저희 집 앞에 푸드트럭이 몇 개 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냄새가 너무너무 맛있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갖고 왔어요. 가격은 15,000원인데 양이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 못 먹을까봐 좀 덜어왔어요. 좀 덜어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송주 블랙맨 매운 양념장으로 만든 송주 불김치고요. 요거는 총각김치입니다. 유메프에서 샀어요. 그리고 오늘 히비스커스차입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당면. 아이고. 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딱 순대. 깻잎. 이거는 매운맛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맵게 안하고 보통으로 했어요. 김치 싹 사서. 진짜 맛있다. 여기가 이름이 백암순대였나? 한 잔 생각난다. 와. 김치 싹 싸서 짠. 돼지 누린내가 안 나네. 저 솔직히 약간 돼지 누린내 나는 곱창볶음 좋아하긴 하거든요. 아저씨 스타일. 곱창을
7개. 행운의 7. 이것만. 아, 이거 반옥에 싸먹어도 맛있겠네요. 갖고 올걸. 고소함 대폭발. 정말 매운맛이 아니에요. 매운맛 아니고. 고소한 맛? 맛있다. 김치에다 쫙 올려서. 와. 제가 요즘 자몽에서를 안 먹고 이제 청아로 바꿨거든요. 청아 한 잔이 생각나네요. 올려서. 아, 진짜 맛있다. 이렇게 쏙 내려가는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 곱창이 엄청 많아요. 순대 싹 풀린 거랑 곱창이랑 야채랑 당면 이렇게 뒤엉켜서. 와우. 맛있다. 아까 당면이 좀 많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은 집게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좋아. 곱창.
맛있다. 맛있게 먹었어. 매운맛이 아니고 그냥 보통 맛이라서 약간 되게 고소한 곱창 볶음, 들깨가루 향도 싹 나고, 거기다가 내용이 무지 푸짐했어요. 요게 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진짜 15,000원이거든요. 15,000원에 양도 굉장히 많고 푸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랑 저희 신랑이 만든 건데 제 입맛에 맞아요. 요거 양념장으로 김치 만들면 맛있거든요. 그 이메프에서 총각김치도 잘산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야식 맛있는 거 드세요. 안녕, 우주 사랑해요.